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re not allies on trade.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한국, 중국, 일본에 부과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이미 발동했고 철강 제품에는 53%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려고 발언하자 유승민 대표는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한미동맹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통상 압력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수를 대변하는 시각이자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 우리 보수의 근본적인 착각이 있는 겁니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기뻐했죠. 우리 실업 문제나 먹튀 논란은 그에게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미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트럼프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철강, 자동차 산업 밀집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더욱 이런 동맹 따위 개나주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는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는데 우리만 동맹이라며 스스로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 먼저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걸 안보의식으로 쓰고 노예근성이라고 읽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경제 통상 압박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서 또 몰아붙이고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상 압력이 나온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 내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네, 지금 큰일 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라서요.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선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니로 연결하긴 할 텐데, 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이란 점은 적어도 장사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저런 욕을 한다고 세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수가 여기 목을 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세게 나가도 반발하지 못할 거다. 여기 용하는 거죠. 네, 협상에선 자기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약한 우리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는 한미동맹 때문에 저쪽에서 무리한 욕을 해도 받아줘야 된다는 식의 인식을 보수가 하는 거고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예. 한미동맹인데 저쪽은 뭐 자기들끼리 동맹이라고 물렁물렁하게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게 나가자. 예. 우리 보수는 동맹 얘기하면 아 역시 동맹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지 하고 트럼프가 물러서 죽이라도 할 것처럼 그럽니까? 아예 동맹 아니라는데 본인의 입으로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게들끼리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태도는 형님은 우리를 그냥 드십시오. 이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트럼프로서는 뭐 거저 먹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맹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맹큐 하버드 교수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해서요.
우리 보수가 흔히 뭐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바라보라니 뭐 엄혹한 국제 정치를 바라보라니 하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면 그냥 동맹인데 어찌 미국 같아 감히 싫은 소리를 하냐 이런 태도만 몇십 년치 하니까 얼마나 장사하기 쉽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 이거를 북한 문제로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그런다는 아주 바보 같은 노예근성 논리를 연결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게 노예근성입니다. 자, 이거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초 청와대에서 당시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 소속 김석환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이 경위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납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만났다라는 건데요. 소송하기 직전에요. 네, 두 가지는 삼성이 이런 거래만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추가 수사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 말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는 뭐가 있었나 이런 걸 따져보는 출발점이 되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또 하나는 그 이명박 연구가로서 완벽한 사례다. 완벽한 이그잼플. 네. 보세요. 다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다스하고 무관한데 이 변호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왜 만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처음에 에이킹 건프, 예, 미국의 로펌이 무료 변론을 믿기로 먼저 접근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또 주장하고 예. 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죠. 김백주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삼성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대신 내달라고. 그것도 완전히 말을 짚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변론이었다고 했는데 남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무료 변론인데 남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무료 변론이 아니라 삼성이 대답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부터입니다. 이제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받아오는 과정이 아주 이명박적이다.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런 완벽한 샘플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주다니.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를 알고 김백준 씨를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보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 받아오라고. 여기서부터 웃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 이학수 부회장이 그 요청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한 게 당연해요. 삼성전자 대통령 조단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몇 억이 남았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그 몇 억 좀 달라고 하라고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이에요. 예,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학수 부장이 본인이 직접 그런 말 한다는 게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다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이요. 이런 일들 벌였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예. 삼성그룹. 예, 예. 너무 폼.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에이킹 컴퍼한테 야, 몇 억 남지? 그거 주워.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자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백준 씨한테 미국에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공직자를 직접 미국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몇 억을 합니다. 직접 받아오라고. 야, 이 돈에 대한 순수한 애착과 열정.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피릿. 응? 네. 많이 스피릿.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가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고 다른 루트로 했겠죠. 여기 스피릿입니다. 공짜로 다 해줬는데 좀 남았어요. 예. 그거 미국 가서 일단 삼성전자 부회장 가서 그거 받아오라고 그래. 야, 이 말 안 떨어지는 법이거든요. 돈에 관해서는 대단한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예, 애초에 남겨먹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두 약속을 해서요. 다스 쪽에 남는 돈 달라고 이야기를 초기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떠나서 남의 돈으로 재판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남았는데 그걸 또 그 전자의 부회장 예? 예산이 뭡니까? 매출 뭐 조단이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입이 안 떨어질 만한 액수예요. 그거 3천억 남았는데 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보내고 또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대단히 이명박적인 사례로 예, 나 후세 사가드 연구할 때 반드시 거론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슈퍼 구레이시입니다. 더블 슈퍼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거, 이 집착과 스피릿은. 자, 다음 순서는요. 네, 소위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에서 40여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노년동 사저 증축 비용에 들어갔다고요. 한국일보와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으로 사저를 증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용 다스 부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 판 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정황인 거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예, 둘러댔던 거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라고 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김재정 이상은 씨의 재산인 건데, 그러면 처남이나 형한테 돈 빌렸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도곡동 땅 얘기가 다시 나올 테니까, 예. 그때는 뭐 누군가한테 빌린 돈이라 사정이 있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정은 자기 땅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도 나왔는데요. 채널A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서 2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박재환 정무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특활비가 전부겠는가, 이제 이거 말고도 김인중 씨가 김인동 여사에게 준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로 네.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예, 뭐 있는데요. 무슨 뭐 쇼핑 비용으로 쓰였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었던 지금 쑥 들어가 있는 뉴스인데, 그거는 김백준 씨가 전혀 모르는 루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중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만 안다고 대통령.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시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활비는 이거 이상 더 나을 거다, 수사를 하면. 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될 때만 하더라도 15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또 17억 원 5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말이 많아다 보니 다시 네. 한번 해봐 주세요. 이명...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제 아니, 말고 어제 아까 어떻게 했죠? 예,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음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예, 다시 해주세요. 예, 정신 차리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야 어제 이틀 연속으로 집무실에 나와서 대책회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하면 어떨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논의는 다 쓸데없어요. 측근들이 몰라요, 내용을. 측근들이 하는 말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기자들이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면 한두 번씩 하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 이게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지금 그 검찰발 소식 혹은 뭐 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내는 뉴스들과 여기 측근들이 내는 반응들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그 이학수 부장 그 전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돈 남은 거 받아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돈은 상관없는 돈이다. 검찰 다음 패를 보고 갑자기 출두하자 뭐 이런 전략들.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구세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전략이에요. 검찰이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언제 가겠다 말 안 하고 갑자기 아침에 가버렸어요. 깜짝 출석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틈 사이에 아침에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긴 왔어요.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불렀으니까.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조사 못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의 대승으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게 워낙 오랫동안 탄탄하게 검찰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네, 뭐 구체적인 좀 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대납 관련해서는요, 미국 정부 대상으로 로비한 프로젝트 수행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 대행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대응은 측근 취재할 필요가 별로 없다. 자, 하나만 더 하죠. GM 얘기가 어제 또 나왔으니까. 네? 네. GM이 어제 한국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에 찾아가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차 두 종의 배정 계획도 밝혔는데 신제품이 만들어진다면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 신제품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 이건 말이죠. GM의 철저한 양손의 떡 다 주고 싶은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일단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 무조건 이거 결정한 거예요. 그걸 재확인 했습니다. 네. 어제도요.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공장을 GM이 3천억짜리 투자합니다. 여기는 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거기다 지어요. 예. 네. 그리고 그 한국엔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계속,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쇄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안 그러면 떠난다. 여기만 닫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만약에 받는다. 그럼 미국의 폐쇄에서 옮기는 이 공장 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지원을 엄청 끌어내겠죠. 예.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또 받는다. 돈을 받아서 좀 이따 저는 철수할 거라고 봅니다. 한 2년 있다가. 예.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쪽으로부터 돈을 끌어내는 양손의 떡. 전략이다. GM이. 아주 얄밉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미국 연결해서 미국의 이 통상 압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저 네네, 네. 이 이제 미 트럼프의 그 통상 압력 드라이브가 미국에 있는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중간 선거가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될 때에 사실 공화당 후보였지만은 공화당의 힘으로 공화당의 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들어오자마자 목표는 재선이었고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지났지만 트럼프 한 번도 대통령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처럼 그 백악관에 있었고 또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장악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는 올해 있는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화당 내에 자기 사람으로 당선을 상하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거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 본인이 재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람으로 이번 중간선거에 내세워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화당이 자신의 당이 사실상 아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다. 뭐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중국의 자기 사람 후보를 면담하고 면접하는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 지금 공화당의 그 연방 지역구 후보들을 결정해야 되죠? 지금 그 공화당 그 트럼프 대책반에서는 6월 올해 6월까지 치러지는 공화당 각 지역 예비 선거전이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6월 전까지 이런 후보들을 면접을 다 끝낸다 이런 일입니다. 그렇군요. 하원 의원 전원이 바뀌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하원 2년 임기 하원 전원이고 상원도 3분의 1이 바뀌고 그리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백악관 차원에서 이런 선거 대책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지난 11월 말 지난해 진작부터 선거 치르고 나서 정치 전략국 뭐 이런 선거 캠페인인 걸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빌 스테피언이라는 아주 영악스러운 그 캠페인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독대라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공화당 후보로 자기 사람이 예비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주 독대에 가면 이 대책반을 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야, 이런 건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중간선거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네. 만일에 올 지난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뉴스에 탄핵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려면 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예. 미국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인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이거를 결행하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기면 트럼프는 정치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죠. 이래서 그 다수당을 유지하는 거는 트럼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임 가기도 전에 재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제대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탄핵 요건은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기가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본인을 당선시켜 준 지지층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몰락한 과거의 산업지대 그 지대 자동차하고 철강 뭐 산업지역이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통상압력 철강 갑자기 관세 높이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그러면 결국은 중간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저소득층들 예.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같지만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본 거죠. 예. 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뭐 이런 지역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공업 지역. 여기에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 이게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점점 확대되고 공고화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요. 점점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강화되고 공격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봐라 GM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GM 쪽에다가 아마 무슨 큰 혜택을 약속하거나 그런 게 있었을 법하고 그리고 철강에 이렇게 크게 관세를 우리한테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높게 동맹 아니다. 장사 아닌 동맹 아니다라고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결국 딱 이 지역을 노리고 지금 나오는 통상 압력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안보라는 걸 떠올리고 동맹인데 예. 이 저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과 외교 관련한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미국 내 선거에 관해서는 외교 안보라는 건 큰 영향이 아니고 통상, 경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통상 외교 뭐 이런 통상 무역 이런 얘기가 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있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국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그
북한 핵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동맹국가인데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혹은 뭐 우리가 미국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통상 압력을 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 트럼프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공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 미국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거는 뭐 2년 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갖는 관계인데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하는 걸 미국에게 양해 구한 거에 관해서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키고 있어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행동을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만 이 사안을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권력 흐름은 미국의 눈으로 미국의 시민 유권자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고 전망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자, 김은지 기자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김은지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점점 조여오는데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요 이야기, 예, 제가 풍문화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패션이, 뭐랄까, 이제 정치인의 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모자를 쓰고 온 건데, 그 모자뿐만 아니라. 패션이 아니죠, 그거는. 모자뿐만이 아니라 뭐 코트라든가, 이게 색깔을 맞춘 거라든지, 네.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내면 네. 측근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뭐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측근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뭐 옆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측근입니까 그게? 모르는 분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네. 네. 전후 사정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즘? 그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뭐, 청계산 사무국장이나 금강 대표나 기타 친인척들 대부분 네. 초반에는 부인하다가 다들 아주 빠른 속도로 시인하거든요. 네. 네 구속되거나 수사받다가. 네. 요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검찰이 또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거 딱, 이거 당신 이거 하는데 몇 년인데 당신 협조해주면 좀 줄여주겠다. 뭐, 그런 뭐 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떠나서 제가 처음 MB를 만났을 때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준비 때거든요. 2001년대. 그때 홍사덕 씨하고 경쟁을 했는데 홍사덕 씨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네. 그 서울시 48개 지구당 위원장이 사실 선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MB는 한 명도 확보를 못했고 네. 거의 다 이제 홍사덕 씨 편이었죠. 그때 인기 있었죠 홍사덕 전화를.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명이라도 이제 붙잡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을 하자. 뭐 여러 네. 명한테 했지만 저한테 또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했어요. 부시장으로.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상의라고 그랬더니 이런 제안이 주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의리 없다. 그 사람 쓸모 없으면 이제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를 인정해주고 네. 또 저한테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때 뛰어들어서 제가 만들어냈죠. 이겼죠. 예, 예. 만들어내셨죠. 예.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 팽 당하셨죠. 예. 팽은 제가 시켰죠. 자꾸 장했다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예. 이분들도 그렇게 쓰고 버림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사람이 있어서.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네, 그런 사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네.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초성비 대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도곡당이니 다스니 이야기는 이미 이게쯤을 지난 것 같고 다스 초성비 대남 얘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그런 대남을 했던 이유가 사면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그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 대단히 이상하고 무리한 사면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렇죠. 저도 예? 그때 의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삼성도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장사치 둘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받고 받으려면 줘야 되고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네. 이 한 번의 거래만 있었겠는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 대납한 액수는 껌값이죠. 그리고 돈도 아닌 거잖아요. 네, 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돈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삼성이 이제 정부한테 또 뭐 하는 게 있냐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집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국정 운영 플랜을 삼성 연구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진보부서 가리지 않고 아니 네. 이 저 집권당 집권당한테 대통령 후보한테 예, 후보한테 그 비서실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을 잘하잖아요. 삼성 연구소 유사한 인재들이 많죠. 예, 그래가지고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또 아이템별로 쫙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주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 측 혹은 뭐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인수위 꾸리는데 거기 네. 이미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던데. 근데 플랜은. 사실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네. 우리가 네.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MB 때도 그 선거 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 허겁지겁 당선돼서 이제 허겁지겁 뭐 네.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데 삼성에서 쫙 멋있게 만들어다 주니까 일단 그게 참고가 당연히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삼성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겠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MB 때만 아니라 뭐 이전 정권에도 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겠죠. 그걸 그렇죠.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의 일도 하니까 뭐 네. 또 삼성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정권에 실세가 있으면 실세 관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왜 저는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해요. 관리해봐야. 아, 관리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이 사면 말고도 이건 사면 4개월 뒤에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상으로 따지면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비금융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네. 사실은 삼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그때도 말들이 많았고 당시도 의원님이 그때는 여의도 계실 때니까 네. 뭐 들은 얘기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된 거니까 네. 꼭 그 이제 청와대에서 뭐 밀어붙였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전방위로 네, 전방위로 이제 뭐 로비를 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런 생각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네? 우리 가까이가 또 그쪽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거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표현을 처음 썼는데. 저하고 비슷한 표현을 하셨네요. 저는 국가를 수입 모드로 삼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같은 얘기죠. 그런데 네. 어쨌든 본인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신세 안 지고 본인 돈 쓰면은 정말 국정 운영을 무시무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네. 진짜 이제 막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죠. 개혁하고 나라 네. 똑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 돈 언제 다 씁니까? 어차피 있는 돈만으로도 다 못 쓰실 네, 텐데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절대 본전은 손을 안 대요. 본전은 네. 손을 안 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돈이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잖아,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예. 근데 본전은 절대 손 안 대고 하여간 거기다가 이제 얹히죠, 항상.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월급 말고 얹힐 방법이 사실은 없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하여간 뭐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아시는 것, 아시는 기회 좀 하나만 알려주겠어요? 아니, 그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고. 예. 지난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대선 끝나고 이제 한참 지나서 그때 추석 무렵에 이제 당선 축하금을 뒤늦게 받는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네. 의원님이 네.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건 아, 당선 축하금을 내가 그때 안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 직접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 실제로? 예. 네. 네. 아, 그때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렇게. 아니,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집권해서 촛불 시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MB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무마를 이렇게 축하금을 돈을 안 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그런 얘기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다 응보를 해 줬어요. 얼마 그때 들어 있던가요? 그러더니 가는데 뭐 차에다 뭐 실었다 그래서 뭐 사각기짝 실은 줄 알았더니 돈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네. 액수는 얘기가 하긴 뭐하고. 아니 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죠. 아니 이걸 안 받더라도 나를 얼마로 치느냐 궁금해서라도. 그 돈을 세 볼 필요 없잖아요. 묶음이니까. 덩어리 몇 개였어요? 덩어리가 뭐 몇 1억짜리 한 10개 됐나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다섯 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 개? 그 당시에 저 여러. 기업이 반. 기업인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르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녁 먹자고. 근데 왜 그러지?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날,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기업인들 쪽에서. 네. 네. 만나러 간다고 전화가 많이 왔었고 또 신한은행에서 이제 그때 무슨 3억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김원준 씨도. 네, 네. 근데 그거 검찰에 수사하다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 4조원 때 차명재산이 삼성 비자금 사건 때 나왔어요. 이거 근데 과징금을 안 냈어요. 금융당국이 부과를 안 했어요. 그때 과징을 했으면 거의 2조 때 가까이 과징이 가능한데 이것도 명백한 삼성 특혜인데 혹시 뭐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안 건 없고요. 이쪽 분야는 모르십니까? 네, 모르고. 하여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요거 말고 또 요거 삼성하고의 관계가 이상하네 했던 기억나시는 사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기보다도요. 네. 이거 이제 사위가 이제 삼성에 그렇죠. 근무를 했잖아요.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맞사위 이상주 씨가 삼성전자 해외 법무를 총괄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삼성에 들어간 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들어갔지만. 전에 네. 이제 검사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삼성 화재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옮기면서 또 공교롭게도 다 대법무, 해법무 네. 파트에 있어서. 팀장 총괄하는 자리 같죠. 지금 이제 전무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자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대납 사건인 이런 거에. 네. 이제. 그때 이 네.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네. 사위가 아니어도 삼성전자 미국 내 법무를 에이킨 건프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어도 이 건을 담당할 사람이에요. 사위가 아니어도. 근데 심지어 사위였어요. 그런데 예. 이 건에 대해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위가 뭐 나서서 뭐 돈을 달라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심부름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럴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가 이제 이학수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연락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그 대기업
저기 고위직하고 직접 네. 하면 그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제 대신 그 매개체를 역할을 하죠. 메신저가 있었겠죠. 네, 메신저 역할을 이제 천 회장님이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길래 천신일 회장. 네. 네. 뭐 그건 그런데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가 또 가능성이 네.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분한테 뭐 큰 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네.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네. 마사이는 청와대를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니까. 네. 근데 마침 그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를 총괄해요. 에이킨 검포하고 어차피 알아요, 잘. 어차피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순실도 찾아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삼성인데 이미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그 업무에 있는 마사이가 있어요. 냅둔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사이가 이제 또 한때는 청와대 그 관저에 이제 같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출퇴근을. 네.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그때인지는 그거는 저 조사해봐야 네. 알겠죠. 아니 가족이니까. 네. 아니 또 외롭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네.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바로 그 회사에 네.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직원을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위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에. 퇴근 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그 사이가 또 엉뚱한 직원을 해가지고 천성관 검찰총장이 또 낙마하는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그건 루머라고 거꾸로 얘기했었죠. 루머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답을 뭐 했는데. 근데 사위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위가 뭐. 되게 그 얌전하고 순진한 친구예요. 개인 성향은.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얇고 누구 말을 하면은 그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 2010년, 11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깊숙이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그때 첩보로 들었냐면, 첩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근데 확인을 해봐야 하는, 제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스위스 계열 은행에서 모종의 역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있다. 돈과 관련하여. 네. 이런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싱가포르 가기도 갔었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둘이서. 아, 정황은 있는데 물증 못 잡겠다. 이래서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혹시 이런 관련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전혀 없어요? 주진우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때 김어준 씨 뭐 호텔에서 자는데 뭐 호텔 문 앞에다가 뭐 의자랑 책상이랑 쌓아놓고 잤다며 누가 들어올까 뭐. 걔는 의자에 네. 기대, 아니, 그, 네. 책, 그, 문에 기대서 자고요. 네. 그 문에 기대서 자면 어떻게 차냐. 네. 책상 쌓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갔죠. 그리고 김어준 씨는 머리를 안 감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만큼 왔으면 이제 대충 국민들도 알고 본인도 알 겁니다.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네. 그리고 다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는 다스의 주인은 온 국민이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몰아치듯 여쭤보자면 경천동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 예. 그중에 그 돈 문제죠. 다 돈 문제겠죠. 그렇죠. 예. 가족이 연루됐죠. 거기까지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은 아니죠. 아들 아닙니다. 그럼 부인이죠. 뭐 가능한 얘기죠. 돈과 관련된 부인이 돈과 관련된 일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돈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인이 사건입니까?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도가 노래됐습니다. 최고위기 코너 노래가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주 넘쳐나요. 예, 네, 뭐 공장이 좋아할 뭐 주문이 많은 거죠. 요거는 저희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대표님 나오시면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서 남겨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팀 추월 스케이팅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예. 많고 뭐 이틀 사이에 뭐 아주 뭐 대단한 이런 겁니까? 제가 뭐 특징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예. 실제로 이 그 노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연맹의 어떤 그 실수로 행정착오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선수촌에서 나왔다가 뭐 뒤늦게 이렇게
복귀를 했거든요. 올림픽 선수 선발하는데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훈련 과정에서도 거의 뭐 왕따 취급을 이미 연맹으로부터 받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경기에서도 보면은 네.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납득이 갈 수 없는 행동을 우리 같은 그렇죠. 사람이 보더라도 팀 추월은 마지막 선수의 그 맞습니다. 순위로다가 네. 모든 게 결정되는데 마지막 선수가 40m나 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술인 것 같고요. 뭐 전문가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경기를 네. 포기하면서까지 누구를 왕따시킨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선수 개인에 대해서 이제 비난들이 있는데 물론 뭐 선수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네.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올림픽에서 그렇게 큰 대회 4년 만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에서의 작전은 선수 개개인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코치진 위에 어떤 감독 혹은 뭐 그 위에 연맹 뭐 이게 계속 책임 단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꼭 우리 옛날 그 이 얘기 중에 그 콩쥐 파쥐 있잖아요. 네. 파쥐가 콩쥐를 구박하는 거는 네. 파쥐의 엄마가 콩쥐를 구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용인해 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연맹이 그 이 한 선수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네.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감염이 돼가지고 선수들에게도 전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된다고 선수들은 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선수 개인이 그 팀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뭐 감독 혹은 뭐 연맹이 어떻게 볼지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끝난 뒤에 네. 혼자서 이 노순영 선수가 울고 있는데 그게 파쥐도 가지 않고 네. 새엄마도 가지 않고 외국인 옆집에 있는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달래주는 그 장면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눈에 띄는 선수의 비난이 가는데 물론 선수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결국 그걸 용인한 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혹은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책임이 빙상연맹에 있다 저는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스포츠에 네. 무슨 파벌입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차별입니까? 전명규 부회장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하필이면 또 삼성 둘째 사위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모른 척하시고 그러십니까? 둘째 사위로 알려져 있죠. 물론 뭐 가족관계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회장이 회장이 거론되지 않고 자꾸 부회장이 거론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죠. 이 이야기는 저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굳이 따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님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 예. 예. 갑자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엄청난 적자를 쌓으면서 그 전에 흑자였는데. 예. 장사가 안 돼서, 예. 우리 간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기종노조 때문이다, 강성노조 때문이다, 연봉이 높다,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직접 만나셨죠, 어제? 예, 어제 베리 앵글 그 해외 사업 사장인데. 예. 만나고 저는 정말 베리 앵글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베리 앵글. 예.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찾아왔는지. 예. 이분은 뭐 1월 1일자로 부임한 사람인데 예. 이제 문제를 이제 이 수습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제 온 거예요. 예. 온 건데 사실은 이 GM 문제는 뭐 귀족 노조 강성 노조 이 얘기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사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귀족 경영진. 귀족 경영진. 예. 강성 경영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경영진들이 또 이 커다란 적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요. 그게 여기 한국에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예. 한남 서울 한남동에 공장은 저 부평에 있는데 인천 부평에 있는데 예. 서울 한남동에 고급 주택에 살면서 5억 내지 10억씩 연봉을 챙겨가면서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주 지원비도 뭐 월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살았다.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위험 수당. DMZ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까먹은 돈이 엄청나다, 일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GM 본사가 한국 이 GM에게 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대출을 했어요. 네. 이게 뭐 27조 27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3조가 넘는 어떤 돈인데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또 이자를 갖다 받아갖고 최근에도 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올해 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4천억을 갖다가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 한국 GM의 2대 주주군은 산업은행입니다. 네. 17%를 현재는 갖고 있는데요. 네. 산업은행에서 작년 말에 이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 잠깐만요. 예. 제가 깜빡 착각했습니다. 이 전명규 부회장이 삼성이 아니라 김재열 회장이 예, 삼성 하위네요. 헷갈렸습니다. 전명규 씨는 그 최윤이죠. 이번에 뭐 또 여러 가지 두 분이 엮여서 계속 청문회 때 많이 나왔는데 예, 예. 뭐 특정 학교 출신을 비호한다거나 이런 예.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죠. 회장이 삼성사회이고 부회장은 삼성사회가 아니었네요. 예. 두 분을 헷갈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어쨌든 삼성이 빙산연맹과 관련은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말씀하시자면 그래서 어제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와서는 이제 일단은 오기 전에 상황이 뭔가면 군산공장 폐쇄라는 일방적인 그렇죠. 폭탄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2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예. 우리 가니까. 대책을. 그래서 어제 국회에 온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외교를 하러 온 거예요. 네. 외교를 하러 온 건데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돈 좀 줘 이거 아닙니까? 그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남아서 네. 부평 창호 공장은 살려보겠다. 네.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지금 실갱이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1월 초부터는 여러 차례 저쪽에서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은 뭔가면은 한국의 지금 그 뭐 고리대금업 하듯이 본사가 네. 자기 그 이 지사에게 네. 돈을 빌려 투자를 안 하고 빌려줘서 막 뜯어가는 5천억 뜯어갔다면서요. 예. 그 다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출자 전환을 하겠다. 출자 전환을 하겠다. 예,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겠다. 네. 그러면은 현재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율을 17%로 유지해라. 네. 그러려면 산업은행이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산업은행에 네. 대한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를 한 겁니다. 5천억. 네. 자기들은 네. 이미 뜯어간 이자로 뜯어간 사실은 한국지점을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뜯어갔으면서 그걸 추가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출자 전환을 하고 네. 그죠? 출자 전환을 하고 남은 뭐 빚들을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이 사실 한국 정부랑 마찬가지죠. 5천억 더 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새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그렇죠. 돈을 네. 갖다가 이제 그게 앞으로 이자를 안 받아가겠다는 뜻 이외에는 아무 뜻도 아닙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신차 두 종을 배정을 하겠다. 네. 이 신차 두 종을 갖다가 그 개발하는데 앞으로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2년 내지 네. 4년 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기들 계산으로 한 25억 이상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또 걸맞는 또 추가 투자를 갖다가 산업은행 등이 네. 해달라.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산업은행이 돈을 네. 내라는 겁니다. 세금 지원도 네. 더 해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은 추가로 한국 정부가 한국이 1조 원 넘는 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더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창원하고 이 부평공장을 유지하는데 예.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GM이 제일 많이 생산할 때는 120만 대. 예.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평균 100만 대 연간 생산을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50만 대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두 공장에서 예. 50만 대 수준의 생산을 계속할 테니까 1조 원 내놔라. 예. 지금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뭐 1조 원 내놓고 이렇게 떠나면서는 만약에 떠난 결정을 한다면 돈을 안 줬어 우리가. 적자라 써란다고 이제 핑계도 되는 거고요. 아, 그 얘기는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 남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싶은데. 얘기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자기들이 여기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네. 것이 불가능하다.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페어팩스에 3천억짜리 투자를 해요. 미국에는 또 예. 공장을. 여기 폐쇄하고 거기다 사실상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도 트럼프도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계로 떠났던 미국의 자동차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 GM이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막 광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에다가 네. 그 한국 군산공장의 폐쇄 소식을 전하면서 네. 이제 GM이 디트로이트로 군산공장이 네. 뒤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설비라고 하는 물량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그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걸 이제까지 줄여왔는데 네. 글로벌 경쟁을 하는 GM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 자기들의 품질의 문제 네. 가격의 문제 때문에 열쇠를 철수하는 거죠. 뭐 면치 네. 못하고 있어요. 네. 경영 실패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업장이 해외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줄어들어서 미국으로 오는 것처럼 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광을 파는 거죠. 네. 광을 팔면서 아마 GM은 거기도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자체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할 기회를 주고 대신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뭐 돈을 받겠죠.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방선거가 급하니까 중간선거가 한국에는 또 동시에 이렇게 돈 안 주면 떠난다 협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돈 줘도 떠날 것 같아요 저는. 한 1, 2년 있다가 호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나중에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확약서를 사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일단은 먼저 제기되고 있는 어제 제가 이제 이 베리앵글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신들이 국회에 찾아온 거는 환영하는데 네. 군사공장 폐쇄하기 전에 찾아왔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 네. 너무 늦었다. 또 두 번째는 뭔가면은 당신들이 여러 의혹이 있다. 네. 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거죠. 네. 아니 그 20년 근무해가지고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네. 노조 얘기를 뭐 합니까? 아니 자기 임원들 직감만 월세가 3천만 원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 어제 그 와가지고 와온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공동조사단을 만들자. 14단을. 그래서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뭔가면은 GM 본사 내지 다른 해외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우리나라에게 보내가지고 완성차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때 부품을 갖다 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그렇죠. 한국 사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 한국 GM이 네.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죠. 네. 계속. 네. 그다음에 연구개발했다고 기술을 갖다 갖고 그렇죠. 오면서 연구개발하는데 든 돈을 부풀려가지고 뜯어내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비는 우리나라에 든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대출.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 네. 아니 형제간에 돈 빌려줘 놓고 네. 거기다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요. 이자를 뜯어내는 그런 식인 거죠. 동생이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있는데 형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그럼 본인이 아버지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빌려주는 형식을 쳐야 돼. 그다음에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은행보다 더 훨씬 비싸게. 예. 예. 더 비싸게 하는. 그래서. 악덕 아버지인 거죠. 악덕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마구 뜯어가면서 아들을 빚 때문에 얹힌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그래서 적자라고. 이 조사를 하는데 노조라거나 다른 주주들 네. 투자자들도 포함해서 산업은행과 함께 네. 그 한국 GM 경영진과 함께 심사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답변이 뭔가면은 산업은행하고 자기들이 네. 이 제3자 기관에다가 맡겨서 실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실사할 때 뭐를 실사할 것인지를 산업은행하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은행도.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자세를 똑바로 갖춰야 돼요. 과거에 론스타나 이렇게 먹튀들 사건들 보면 그쪽 이제 외국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국 자본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고 거기 보조를 맞춰주고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한국 시스템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산업은행은 사실 공적 자금입니다. 그 다루고 있는 돈이. 세금이죠, 세금. 예, 그래서 네. 자기들이 그냥 사기업이 아닌 거죠. 국채은행인데요. 예. 예. 그래서 산업은행이 처음에 GM에 대한 한국GM에 대한 지분이 28%였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17%인데 예. 초기에 28% 시절에는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제2대 주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업장도 폐쇄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산 매각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2대 주주인데 예. 군산공장을 갖다 문 닫겠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반대표 안 던졌다는 거죠. 기권했다는 거예요. 예, 기권했다는 그러니까 저는 건데 산업은행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 15년간 한국 GM에 소위 이제 미국 경영진들이 뭔가 구워 삶아 놓은 게 아닌가 특정 담당자들이나 특정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어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배짱 자신 있게 배짱을 가지고 튕긴다는 게 그 2대 주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산업은행도 다급하니까 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고 무너진다기보다 이게 노조가 돈을 많이 요구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는 파업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도전은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네. 임금 동결하겠다. 뭐 하겠다. 벌써 2014년부터 그걸 했어요. 그런데 네.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경영 실패, 기술 개발 실패 등을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적자 3조 예. 뭐 줄여 나가면서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작년부터 산업은행도 다급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갖다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이르도록 저는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산자부 등 어떤 예, 우리나라 라인들. 예, 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그 GM 본사에서까지 날라와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베리앵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초부터 왔다 그래요. 한국에. 예. 본인 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여러 안을 던졌습니다. 예. 여러 안인데 이걸 갖다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두 달이 지난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상합니다.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일방적 결정을 얻어맞은 거죠. 뭐 산업은행에 계신 분이나 혹은 그 산자부 쪽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좀 그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떠난다는 걸 전제하고 떠났을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시나리오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게 과거에 보면은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르노지 않습니까? 네. 르노가 쓰러질 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영 르노. 예. 르노를 일시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예, 예. 인수를 했다가 정상화시킨 뒤에 다시 민영화시키기도 했는데 만일에 떠나려면 호주처럼 예. 그래 떠나라. 예. 그러니까요.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을 갖다 인수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자동차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호주에서는 식으로. 호주에서는 결국은 예. 협상 결렬을 하고 떠나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 전기 자동차 만들었죠. 예. 최근의 일입니다. 바꾼 거거든요. 예. 근데 예. 호주는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호주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뜯길 만큼 뜯긴 뒤에 당했어요. 호주 사실은 그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성공 모델을 다시 한국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GM이 돌아가면서. 그 각국 당국은 사실 갑자기 대량의 그 실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잡아두고 하면서 그 사이 대책을 세우거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볼모로 잡힌 면이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호주처럼 말이 통하는 나라도 그 안 봐주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뿌리가 같은데 안 봐줘요. 안 봐주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GM을 다루기 위해서 협상은 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다 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렛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실사에 같이 실사를 하자. 그리고 그 한국 GM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법적으로도 네. 굉장히 강력하게 연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GM이 물론 이미 그 걔네들의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진행된 계획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 법률 검토를 다 하고 나왔듯이 여기도 법률 검토를 많이 돼 있겠지만 우리도 최고의 그 법률진을 투입해 가지고 GM의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뭔지 GM이 그냥 떠나면 안 되는 방식 어떤 뭐 문제점을 막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 돈을 한국에서 뜯어갈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도 그 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GM 한국 사장, 네. 가스M 사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작년 국감에서도 네.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네. 그때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왜 국감에 불러 세우냐. 그 언론들도 조사해야 되고요, 네. 다시. 이것도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들이 해왔던 패턴이 있고 그때마다 그런 해외 자본들을 도와준 국내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전형적인 먹튀에 해당됩니다. 전형적이죠. 네, 먹고 튀는데 그냥 튀지 않고 먹고 이제 튀어야 될 상황에 밥상 한 번 더 차려달라. 그렇죠. 마저 먹겠다. 예. 한 번 더 먹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시세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니네 어렵잖아. 그 좀 더 주워 뭐라도. 그래서 요거 먹으면은 안 떠날 거야. 그러면 안 떠난다니까.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만 저는 갑니다. 그러고 확 가버리죠. 네, 호주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 사실 그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이게 이제 무슨 실업 대책이나 뭐 그 후발 그 이 대응 대책을 세우고 나서 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려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거기 막 딸려가면서 그래 일단 돈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남아줘 이런 태도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돈 뜯기고 또 도망간다. 예. 그리고 2월 말까지면 기존에 자기들 그 이제 그 빌려준 돈, 예.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또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딱 맞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차마 그렇게 하기에는 속보이니까. 예, 속보이니까 이제 예. 2월 말까지 같이 처리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GM 그 건을 GM 편을 드는 만약에 언론이 있으면은 주시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완전 먹튀예요. 그리고 그렇지.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라 그런 연구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GM을 편든다든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겠다는 거죠. 단순히 호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거 봐라.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했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그동안 뭐 했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적자가. 그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뭐 GM 경우들 포함하여 미국 쪽에서 오늘 계속 통상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동맹, 예? 트럼프가 동맹, 통상에서는 동맹 없다, 무역에서는 동맹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보수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문제 보도를 잘 못 맞춰가지고 지금 미국 심통이 나서 그런다는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이 공격은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경을 분리해가지고 정치는 안보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고 네.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대로 풀겠다.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외교 안보상 동맹이지만 네. 경제에서는 우리를 동맹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그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강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규제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예. 왜 우리는 규제 대상이에요. 그럼 그 논리 보수의 논리는 뭔가 하면 경제도 동맹이라는 건데 예. 그 논리라면은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동맹 취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는 우리가 내야죠. 화는 우리가 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제하고 그게 시작하니까. 그게 그거야말로 머슴의식이죠. 머슴의식. 종주국이 하는데 하에 따라서 해야지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 이 얘기죠. 아니 저 종주국에서 통상은 동맹 아니니까 제대로 싸워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선택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동맹 아니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야당답게 미국 가가지고 여당은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동맹인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요. 일본은 철강 봐주고 왜 우리는 철강에 대해서 혹독한 아니,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그러느냐. 국고랑 동맹을 계속 지켜왔는데. 예. 예?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뭐 한핵 줍쇼 이런 핵국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한핵 줍쇼. 저는 이 보수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은밀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동맹 아니라고 경제에서는. 통상은 동맹 아니라고 대통령, 부산 대통령 입으로 계속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맹인데 어떻게 똑같이 상대할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안철수 대표 출마할까요? 안철수 대표 출마하면 노회찬 대표 출마합니까? 1대1로 하면 이기죠, 제가. 꼭 그걸 제가 뭐 얘기해야 합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는 저기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뭐 단일화하거나 연대하고 노회찬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시장님 물러서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딜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대1 하면. 아니요. 뭐 1대1로 하면 누가 나가도 이기겠죠. 웬만하면 이긴다고 봅니다. 혹시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1대1이 되면요. 1대1이 되면. 서울시장 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되셔도 예, 여기 고정 출연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서울시 산하, 서울시장 산하에 있죠? 그렇죠. 산하입니다. 예. 없애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애였습니다. 오늘 정두원 의원 방송 반응이 좋네요. 정두원 고정하자 이런 문자. 정콜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GM 얘기를 저희가 며칠째 하다 보니까 플랜 GM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예. 100억 모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조단위로 모아야 되거든요.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플랜 GM에게 하긴 뭐 플랜 ISS에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주정거장 사자고. 예. 좋아요. 예. 일단 플랜 다스에게 성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저도 그때까지는 GM이 안 나올 것 같고요. ISS도 그때까지 우주정거장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뭐 좀 하면 뭐 삽시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뉴스 공장을 듣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스마트폰으로 뉴스 공장을 트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싱크가 안 맞다 보니까 온 집에 메아리 효과가 나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자, 라디오를 트세요.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예, 고민이 라디오를 보내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요새 라디오 얼마 안 하거든요. 라디오를 드시면 좋고요. 김문지 기자의 오늘 발음 센 거 저희가 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재밌게 내일 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718번 기사님에 대한 칭찬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네. 월요일 탔을 땐 본방송이 나오고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탔더니 다시 듣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듣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연맹과 관련한 문제들은 저희가 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뉴스공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의미죠.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10분이 넘는 시간이 확보돼 있어요. 아, 13분 가까운 네. 엄청나게 긴 시간이. 보통 뭐 6, 7분 정도에서 초반에는 15분 정도 확보됐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네. 네, 이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한 거를 말을 못해서 좀 짧게 하면 이렇게 되고 네.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방송 분량을.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주정거장 사자고. 네, 플랜 ISS에게. 네, ISS요. ISS가 뭐의 약자입니까? 스페이스십이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아, 스테이션? 네. 네. 인터내셔널. 국제 우주정거장. 이게 매물로 나왔대요. 10조 정도 된다고 그랬던가요? 1년에 3조 정도라고. 1년에 3조.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네요. 좀 이상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네. 그래서 한, 아무튼 한 7, 8년 정도는 우리가 그,
저 4대강 그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4대강 예산을 여기다 부으면 7, 8년을 쓸 수 있군요. 이건 다른 나라하고 같이 쉐어해가지고 예. 네. 국제 플랜 IS의 계획 같은 거 하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만 야 1년 내내 가서 쓸 일은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 뭐 분할하자.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저 과학계에서도 환영하는 찬성의 환영, 지지에. 당연히 하겠죠. 돈을 언제 어떻게 모으냐 이거예요. 돈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좀 이렇게 기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플랜 다 쓰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걸 외신에 내서 사람들이 알게 한 다음에 국제 플랜 다스에게 협회를 만들고 거기서 국제적으로 자체적인 이 우주정거장 갖지 못한 네. 그러나 경제 규모는 되는 네. 세계 한 20여권 나라권의 나라 국민들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예. 우리 여름에 쓸게 겨울에 쓰라든가 또는 같이 쓰라든가 실제로 이제 큰 망원경들 프로젝트는 네.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눠서 예.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플랜 다스의 개로. 예. 플랜 ISS에. 네, ISS의 개. 네. 플랜 땡땡의 개가 이게 국제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네. 예.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면서.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좀 공장장님이 예민하게 반응할 내용이 아닐까. 뭡니까? 공장장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좀 프로 고기러 이런 사람이잖아요. 프로 고기러.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말을 할 뿐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육류가 땡기는 사람들.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잖아요. 방송 끝나고 삼겹살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뭐 잘못이 음식인데. 잘못은 아닌데 이상하죠. 어느 시간대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속이 안 좋거든요. 왜요? 음식인데. 느끼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이제 일반인의 삶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육류를 많이 먹어서 이제 혈관 질환들을 우려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혈관 검사해보거든요. 깨끗해요. 체질이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예. 네. 그 왜 이 세금 중에 죄악세라는 게 있잖아요. 술 말은. 그러니까 네. 술, 담배, 도박 이런 것처럼. 네. 사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고 나아가 해가 되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네. 요즘 유럽에서는 우리가 먹는 고기에 네. 이 죄악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고기가 아주 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악세 이 사람들이 정말 발끈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노리고 들고 온 건데 오늘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고기가 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이게 뭐 죄 없는 동물을 죽이고 그런 이유를 내세운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이 가축 사육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축들이 뿜어내는 방귀, 빵구. 네. 우리 입말로는 빵구라고 하는 방귀가 그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하죠. 그게 실제로 연구가 돼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과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뉴스예요, 제법. 네. 네. 처음에는 농담 같이 얘기가 되다가. 네. 지금은 실제로 그거 관련된 거지 이게. 네,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죠. 빵구. 네. 소빵구 뭐 얘기입니다. 이게 소빵구 얘기. 이게 지금 뉴질랜드랑 네. 에스토니아 같이 이런 네. 나라들에는 실제로 트림세 혹은 방귀세, 빵구세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미. 예. 네.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국제적으로 화제가 잠시 됐어. 저 기억납니다. 그랬죠. 네. 소 한 마리가 빵구 트림 분뇨로 발생시키는 메탄가스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메탄가스 양이 이게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한 23배 정도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소가 빵귀 끼는 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싶지만 네. 실제로는 자동차 한 대가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치겠다 이게. 하루에 500리터. 빵구로 나가는 메탄가스가 500리터라고요. 이런 소가 한 이 지구상에 15억 마리가 있다. 이게 좀 웃을 일이 사실 아닌 그게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대부분 인간이 먹으려고 대량 사육하면서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는. 예. 예. 이게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예. 이런 이것을 포함해서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크게는 18%에 달할 수가 있다. 무려. 무려. 야
네, 그래서 이제 육류세를 부과해서 이걸 줄여야 된다. 솥방구가. 소를 덜 먹어야 되고 덜 키워야 되고, 그래서 솥방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거기다 육류세 좀 붙인다고 소를 먹던 사람이 소를 안 먹습니까? 돼지를 먹던 사람이 돼지를 안 먹냐고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제기가 사실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담배나 술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붙여도 생각보다 시효가 그러니까요. 적다는 문제 이게 때문인데. 이게 이제 그 억지 효과가 사실상 없다. 오히려 그냥 세수 목적으로 명물을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확인되는 거거든요. 네. 아예 붙이려면 정말 담배 가격을 뭐 5천 원인데 만 5천 원 이렇게 올려버린다든가 그래도 조금 줄어들어요. 예. 그렇죠. 어쨌든 옥스퍼드 대학도 연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쇠고기에는 한 40% 정도의 세금을 붙여야 된다. 40%나? 네. 이런 식으로 뭐 유제품의 20%, 치킨의 8.5%. 치킨의 8.5%. 네. 우리 같은 경우 예민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5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온실가스로 인한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세히 안 봐서 저도. 그런데 네. 아무튼 이 세금을 이렇게 붙이면 연간 5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예요. 50만 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 육류 소비에 관련된 그 세금을 40%까지 붙이면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가축 농가들이 망할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죠. 구축되거나.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뭐냐면 일단 육류 소비 통계를 보면요. 네. 당연히 미국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위입니다. 네. 1년에 89.7kg을 먹습니다. 1인이 한 사람이. 89.7kg. 7kg. 뭐 저하고 예, 크게 그렇죠.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네요. 국내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네. 예외 케이스죠. 네. 우리나라는 51.3kg이라 사실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어요. 네. 예, 그리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근데 미국이 89.7kg을 먹는데 비해서 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적게 먹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1kg 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는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사실 다른 고기들은 먹을 수 네. 있으니까, 네. 여기 회교 국가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양고기라든가 네. 치킨조차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니까 네. 2.1kg이면은 공장장님이 한 자리에서 먹는 양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는 아니고요. 하루 소비량 정도. 네. 아침 점심. 그들 1년 소비량과 저희 하루 소비량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40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상 육류세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과하는 분위기가 되면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 네. 이 고기를 더 못 먹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소위 비닉빈 부익부 고기와 관련돼서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육류가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쁜 것이지 육류 자체의 그 식습관이 전혀 고기만 안 먹고 풀만 먹어도 문제예요. 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단백질 네. 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본적으로 네. 인간이 지금의 두뇌를 가진 게 단백질을 익혀 먹으면서 두뇌 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그 육류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역설적입니다. 아주. 예. 그리고 이 육류세 주장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좀 가진 관념 있잖아요. 꼭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나. 뭐 그런 회의주의적인 고기에 예. 대한. 예. 고기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채식주의자도 옛날보다 많아졌고 특히 이제 많은 가축을 길러서 도살해 먹는 어떤 이런 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도살의 과정에 대해서 과거 신경 안 쓰다가 가능하면 그 동물 복지 네. 관점에서 고통 없이 깨끗하게 뭐 이렇게 도축의 과정 전체를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거하고 아예 고기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이게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까? 세금밖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소방구를 어떻게 처리하는 뭐 기계 가스를 모아가지고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소마다 15억 마리의 소마다 달아야 되잖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그 도움을 설치해서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경고하면 나와요. 빵구 흡수 도움을 그러니까, 농장마다. 그러니까요. 크게 흡사하게 해가지고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그 농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게 한다든지 작업자적으로. 네. 얼마나 건전한 발상입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역시 굉장히 분노하시네요. 이거 옳지 않아.
그 인간은 인간은 원래부터 잡식이에요. 네. 네, 인간은 잡식이죠. 네. 토끼가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아, 예, 채식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딜레마인 거예요. 스타트렉 같은 미래 배경 SF에 보면 네. 이 음식 합성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고기를 실제로 먹는 이런 거를 되게 미개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3, 400년 후에 세계니까. 3, 400년 후에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단순히 고기가 주는 영양분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DNA에 아주 조상부터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느끼던 쾌감 같은 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불과 100년, 200년에 다 없애버립니까? 예, 네, 그건 아니다. 예. 과학자들은 뭐랍니까? 과학자들은 사실 뭐 별로 얘기 안 하죠. 지금 당장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통계랑 이제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기후변화를 이 걱정해서라면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긴 하죠. 다 아시다시피. 동시에 이것도. 또 고기도 못 먹게 해야 된다. 고기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틀림없이 채식주의자 과학자도 연구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분뇨를 통해서 메탄가스 채집하고 이런 기술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플랜 육식의 개를 해서 솥방구 연구를 우리가 합시다. 육식인끼리. 육식인. 뭐만 나오면 플랜 무슨 개를 하자고 이분들이 지금. 육식인으로서 말합니다. 플랜 육식의 개를 해서 우리가 솥방구를 연구해서 대책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사실 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고기를 담배나 이런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건 좀 기분 나쁜 일이죠. 정말 그런 식의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먹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지.